돼지띠 힘차게 하겠습니다. 95년 의뢰생 27살 돼지띠의 2021년도 1월의 운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잘 풀려서 사업도 번창한대요. 와, 27살에 명성도 없고 사업에 번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가도 잘 가겠죠? 남녀 모두 이성 간의 인연이 변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대처하십시오. 1월달의 운세는 아주 좋아요. 2월의 운세입니다. 경영하는 일이나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친구나 주위 사람들의 인연이 좋으나 윗사람과는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언행 조심.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귀인의 도움을 얻기도 하지만 학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명성도 오는데요. 2월달의 운세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요. 3월의 운세, 직장이나 가정에 좋은 운이 들어오고요. 매사가 순조롭대요. 그러면 어떠겠어요? 재밌죠? 사는 게 재밌을 거예요. 큰 재물과 이득을 얻게 된대요. 아우, 너무 좋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 조금 조심. 미혼 여성은 만나는 사람과의 혼담이 진척돼요. 혼례를 치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박수치면. 27살에 결혼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결혼 그 생활이 좀 그 나이 연령대가 좀 많이 늘어났어. 뭐 마흔대도 장가 시집 안 간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 요즘은. 그러니까 27은 오히려 지금은 빠를 수도 있다는 거죠. 83년 개생 39살 돼지띠의 2021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의 운세입니다. 노력은 많으나 허무하게 감투를 쓰거나 실속이 없는 운이기도 하대요. 윗사람과 분쟁이 생겨 한직으로 밀려나, 그러니까 결국은 실직한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 이건 조금 본인이 성격을 죽이셔야 돼. 그리고 이 시기는 이직도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여성이면 자녀로부터 근심이 생기기 때문에 뭐 39살에 자손이 만약에 근심이 생긴다면 이제 공부를 안거나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부모의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마세요. 아이들은 정말 그 뭐라고 할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 부모의 욕심 부리지 말고. 얘가 변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가수가 하고 싶대. 그러면 가수를 밀어주세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2월의 운세입니다. 형제간의 친구간의 배신을 당한대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배신을 당할 때 그 본인의 행동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지사지라고 항상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생각한다면 절대 싸우거나 뭐 의기다툼을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도 한대요. 그러니까 뭐 2월달도 아무튼 조심. 금전도 조심, 구설도 조심, 망신수도 조심. 3월 운세는 일회일비. 하루는 좋고 하루는 안 좋기 때문에 돼지띠가 올해는 문소운도 잡지만 또 형제간의 분쟁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 가정에 파란 일을 징조. 그러니까 부부간의 부부금술이나 이혼수도 있어요. 소심은 금물이니 매사에 과감한 전진. 결국 제가 어렵다고 끝까지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경자년에 정말 힘들었으면 신축년에는 정말 활기차고 더 보람있는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